방송에서 새끼도 안 되잖아요. 어? 새끼가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새끼는 삐처리 하지 않나? 그러니까 명수 새끼의 새끼는 그 새끼가 아니니까. 그 새끼는 아니지. 명수 새끼가 아니라 그 새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네. 원래 명수 새끼가 아니라 열기 먹었고 원래 명수 새끼가 아니잖아. 제가 열기를 먹으니까 명수 새끼로 가자. 네. 미안합니다. 네. 아니 뭐 그 새끼가 그 새끼가 아니니까. 그 새끼는 다른 거예요. 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자, 최근에 BJ 것들. 첫 번째, BJ 것 둘. 둘. 네, BJ 것 둘. 뭐라고, 것은 아니구나? BJ 것 둘. 본인은 어때? 정준하 씨를 지금 봐요? 실제로 보니까요? 와, 근데 저 연예인 처음 보는데 가까이서 보는데 피부도 생각보다 엄청 좋고 실물을 너무 좋아요. 피부는 괜찮은데 내가 피부는 술 많이 먹으면 피부 좋아져.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상렬 형님 여기 많이 불편하게 돼요? 우리 브루시가 미안한데 어떻게 되세요? 저 32입니다. 왜? 둘 다 32요. 왜 이렇게 놀라신 거예요? 나 20대 초반인데. 와! 감사합니다. 아니 예의상한 얘기가 아니라 일단 외모도 그렇게 보여. 진짜 굳게 늙은 거네. 아니 맞잖아 지금 서른 분이면 저희도 정준하님 나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래요. 자꾸 일어날 때마다 놀래요. 선비 씨 거 내가 이제 두 분 겉핥기식으로 살짝 보고 왔는데 선비 씨 욕 잘하더라. 야, 근데 룰은 욕이 들어. 맞아요. 맞아. 내가 욕 하다가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어디 잠깐만 차를 타자가 느려가지고 딱 이러다 보면 이 나간 거 막 열이 받아갖고 저 새끼가 아 나 이걸 아 막 이러면서 룰이 그렇게 하는 게임인데 다시 찾게 되는 거야. 맞아. 아, 요즘에 하이킹 줄여놓은 거 맨날 보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거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지가 다 바보. 네. 맞아. 바보는 아닌데 수 안 보였지. 아, 바보 아니었어요? 너는 일선을 나갈 바보만 하는 거야. 소녀를 도와주기는 다 어느 날이었어. 맞아 맞아. 이미지가 다 바보였습니다. 수근이는 누가 보면 맨날 10달러 그러지. 오이. 아, 5, 2, 10이니까 10달러고. 아, 아니, 진짜 리얼. 이수근이 나한테 그런다니까. 준나. 아, 이런 개그를 치면 이런 반응이 있구나. 힘은 좀 심했잖아. 아, 많은 분들이 이제 10주나라고 이제 하시네요. 52살이니까 10주나. 아, 괜찮네. 이거 약간 욕 같은데? 아, 괜히 해가지고 무덤 팠네? 제가 맞아. 서빙한 애니메이션 지금 개봉해가지고 네. 난리 났습니다. 아니, 그 전에 연역을 얘기하자면은, 날프왕 주먹인가? 아, 주먹? 주먹왕 날프. 도전한 무한이다. 아, 날프왕 주먹은 뭐, 야, 이거 재밌는 친구네. 아, 제가 궁금한 게, 윤준아 씨는 핸드폰 한번 봐도 될까요? 임성빈 씨랑 주머니 씨랑 핸드폰 꺼내주세요. 네. 핸드폰 꺼낸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연락처가 총 몇 개 있는지 뜨거든요? 나 250개. 자, 우리 임성빈 씨는요? 너는? 나 제 거. 저는 2981개. 2981개. 알바라네. 정준하 씨는 3644개. 와. 근데 인맥이 진짜 대단하지. 와, 설마. 야! 그거다 준 거야? 야! 와~ 아, 세상에. 야, 이거 미쳤다. 나도 이렇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와. 아니 소름 돋게도 본인이 시켜놓고 다들 이렇게 해본 적이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이거는 정말 촬영을 위해서 배려해 준 겁니다. 좀 먹으면 네, 먹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디오 얘기 아니 이게 정말 청취자들 거에 하시는 것 같아서 예. 하나가 이래. 야무지게 먹어야지. 먹고 얘기해 봐요. 어떤 느낌? 차원이 다르네. 부드러워? 안동갈비. 마늘 잔뜩 먹어. 너 마늘 안동갈비 했잖아. 아니, 끊겨? 진짜 맛있어. 풍미가. 볼 때마다 최고야. 영화 티켓 기억나요? 티켓값. 500원, 1000원에 두 편 봤어. 궁금한 게 그러면 요즘 영화 티켓값 아세요? 아유, 최근에 루아랑 미니언즈 2 봤는데. 티켓값. 비싸던데? 제가 알기로 15,000원. 15,000원? 15,000원이구나. 옛날에 비행기에서 다 폈는데. 나 비행기에서 다 입혔었어. 어릴 때? 당연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93년도에 19시인가 만에 파리를 갔었어. 아니 궁금한 게 왜 갔어요? 여자친구. 야 이런 사람뿐이네. 그래갖고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는데 창밖을 딱 내려다보는데 그냥 보석을 딱 어디에 딱 착 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불빛이. 아. 담배를 피면서 뒤에서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아. 파리에 여자친구 잡으러 아니 만나러 잡으러요? 만나러 어? 잡으러 담배 맞아요? 그거 뭐예요? 담배? 맥주 한 캔도 맞고 진짜 먹어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지금. 네?
여기 좀 오렌지족 때문에 내가 옛날에 오렌지족, 오렌지족 오랜만에 했는데 야타족 야타 아 오토바이 이게 야타 이거요? 아니야 차야 오토바이를 아 차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어디 가세요? 어, 야타 뭐예요? 야 타자 그리고 딱 타고 오렌지족 오토바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 오토바이 그러니까 갓그린저 타고 지금 아니 형님 정말 죄송한데 언제 타옥하신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 아 지금 약간 폰이 무인도에서 한 일주일 만에 나오셔서 아, 오늘 먹게 되더라 이거 모으라니까 모으라니까 당 진짜 떨어져 와 프레시베리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요 프레시베리가 너무 맛있어 딸기 맛 근데 프레시베리 되게 옛날 크지 않냐 우리 때는 오 신났네 저거 우리 때는 좀 크라운 산도 이런 거 먹고 아 크라운 산도 산도 크라운 산도 근데 개꿀맛 맛동산 진짜 맛동산은 정말 최고 차브레 차브레 차브레가 부족한 과자 엄마 아빠가 맨날 과자 사면 차브레랑 맞아 코코넛 그렇지 야 너 알아? 사루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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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었구나 최악의 탈선이 뭔지 알아? 최악의 탈선? 담 넘어가서 만화방 가는 거 왜? 학교에서 아니 무슨 북한으로 담 넘은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담 넘어가고 만화방 가고 당구장 가는 거 최악의 탈선 아 이거는 정말 노는 새끼들 그리고 진짜 최악은 막 야한 테이프 빌려다가 내마블이 원투수부터 진짜 산딸기 원투수 산딸기 뭐 먹다 버린 능금 뭐 훈친 사다가 맛있다 막 영화가 야한이 막 그리고 차라리 불덩이가 되니 막 이런 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80년대 얘기야 요거 다음 촬영이 되는지 9시거든? 예, 저희 이제 여기 또 네 명의 또 그림 또 조만간 또 한번 봅시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